안녕하세요.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가수 홍진영. 네. 자, 그리고 래퍼 MC 그린. 네. 올해 몇 살이에요, 그러면? 저 20살이요. 야, 20살이요. 20살. 당당하게 이제 성인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제일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술집을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또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하긴, 근데 그전에는 술집에 안 갔고 그냥 혼자 먹고. 혼자 안 먹었어요. 아, 혼자 안 먹고? 아, 어떻게 사요? 네. 아, 근데 전 진짜 자신하는데 학생 때 술은 절대 안 했어요. 아, 그랬어. 담배만. 아, 이렇게 들어오시네. 노래는 진영 씨죠. 새로운 앨범이 나왔어요. 그랬다니. 최근에 신곡이 나왔어요. 사랑한다, 안 한다라는 곡으로 나왔습니다. 왜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일을 줄이고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일을 너무 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좀 할 수 있을 때 좀 빡 하고 또 쉴 때 빡 쉬고. 연애하려고요. 할 수 있어요. 태주 씨는 어때요? 아, 저요? 예. 아니, 지금 말문이 막혔어. 지금 커플 있잖아요. 네. 아, 아니. 노래 한번 들려주세요, 그럼 노래.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MC그린 자꾸 보면 볼수록 그 저기 김구라 씨 아들하고 너무 닮았어요. 맞아요, 제가. 아빠 잘 있니? 이러고 하고 싶었다니까, 그런 말을. 개그 치신 건가요? 아니 제가 리얼한 얘기를 한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가 김구라 씨입니다. 아버지가 궁그러야? 네. 아버지가 궁그러야? 네. 이영자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이영자 씨 진짜 몰랐던 거예요? 아, 진짜 몰랐던 거예요? 진짜 궁그러기만 하는 줄 알았어. 아, 진짜 그래? 몰랐던 네. 거예요? 아, MC 그린이라니까 몰랐구나. MC 그린은 딴 사람인 줄 알았구나. 딴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아, 진짜 나 몰랐어. 미안해, 미안해. 아니, 저기 MC 그린도 나는 처음 보잖아요. 연예계 활동 꽤 했는데도. 실제 보는 건? 실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이지. 아, 동현이구나. 아니. 근데. 아니, 어르신들은 몰라. 동현이가 MC 그린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아, 오래 못하는 남자. 네, 제 사연인데.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결혼 전 남편은 제게 말했죠. 결혼하면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결혼 후 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살고 있습니다. 여보, 출근 안 해? 안 해. 때려쳤어.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새 직장에 가서도요. 오늘은 회사에서 별일 없었지? 없었지. 근데 일 그만뒀어. 야, 아이고. 진짜 오래 한다, 이거. 왜? 야, 이게 말이 되냐? 아니, 회사에서 사장이 일을 안 해. 그래서 확 때려쳤지. 이 무책임한 남편을 어쩌면 좋을까요? 며칠 전 또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겨우 2개월 다닌 직장을요. 제발 좀 이 인간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사실 어디 한 군데를 오래 이렇게 못 다닌다라는 거는 맞아요. 자존심이 좀 세거나 아니면 책임감이 좀 없거나 저희 회사에도 직원들 뽑을 때 이력서에 회사 짧게 근무했다가 계속 바꾼 사람들은 주로 안 뽑아요. 책임감이 좀 없어 보여서.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시죠. 자! 남편이 얼마 만에 직장을 그만두세요? 여기 지금 사연에 나오기는 뭐 2개월 만.
3개월 이상 버티는 꼴을 못 봤고요. 오. 지금 그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취직한 지 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또 그만둔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왜 자꾸만 그만두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뭐 분위기도 좋고 다 괜찮아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뭐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아. 예, 정말 한심한 거는 아침에 이제 출근하라고 깨우면은 막 꾀병을 부려요, 아프다고. 아, 예, 그래서 그럼 매장에 전화를 해줘라 그러면 나 못하겠어, 자기가 대신 해줘, 자기가 대신 해줘. 대신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교에 학생도 아니고. 네. 네. 제가 9개월 된 딸도 있고 도대체 내가 나랑 애기랑 너를 뭐를 믿고 살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정신이 많이 했겠죠. 네네. 도대체 뭐래 먹고 살 거냐 그러면 뭐 남 얘기하듯이 그러네. 될 대로 되겠지 뭐. 야, 이렇게. 아, 무책임하네요 너무. 네네. 결혼 전에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결혼 전에도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뭐 이렇게 오래 뭐 한 거는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뭐 결혼해서 일 열심히 할게, 뭐 너 이제 속상한 일 없게 할게, 뭐 이제 그때부터 제가 콩깍지가 씌었어서 그 말을 다 믿은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거 그냥 너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인데.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러냐?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한 거야. 절이 없는 거지. 할 말이 없으니까. 일단 뭐 남편 한번 만나볼게요. 네. 예, 예. 여보. 여보. 안녕하세요. 네. 아니 왜 자꾸 일을 그만두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면접 볼 때 하던 약속들하고 너무 틀리게 일들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몸이 힘들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궁금한 게 그럼 지금까지 여태까지 몇 번이나 직장을 그만두신 거예요? 결혼 생활 2년 동안은 한 6번 정도. 6번? 네. 첫 번째 직장 그만둔 이유? 아, 거기는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아, 그럼. 아, 그건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없었어. 맞아요. 그건 이해해줘야 돼. 결혼하고 첫 번째 직장 회사 문 닫은 거 없는데요? 닫을? 아내가 거짓말입니까, 지금? 예. 여기는 문 닫았는데 창피해서 그만 직장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나 봐. 직장 너무 많아. 야, 직장 너무 많아서. 결혼 전에는 솔직하게. 다 합해서 그러면? 네, 총. 35군데. 예? 직장은 35군데요? 35군데요? 기네스북에 오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택배 분야의 일은 뭔데 그만둘라 그래요? 하루에 몇 개 정도만 이제 집까지 갖다 주면 되는 게 택배잖아요. 예, 예. 근데 하루에 200개, 300개 배송을 하는데. 한 사람이요? 네. 아, 그렇죠. 그거 뉴스도 크게 근데 나왔잖아요. 그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5층에 계단도 없고 계단이 없다고요? 원래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으로. 원래 계단이 없으면 이렇게. 아, 엘리베이터가 없다라고요? 네, 무게가 한 30kg, 40kg 되면 정말 힘들어요. 아니, 택배일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드시긴 한데 생각했던 개수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니까 힘드시다는 거예요? 집이 의정부인데 택배회사는 수원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리도 멀고. 멀긴 멀네요. 이거는 조금 남편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요 택배회사만큼은 이해해 주는 건 어때요? 뭐 그만둬도 뭐 다른 데 갈 직장을 마련해 놓고 그만두든지 뭐 가정 있는 남편들도 다 그렇게 그렇죠. 하죠. 네, 대책이 있어 뭐 마련해 놓고 그만두면 되는데 그냥 저렇게 그냥 그만둬버리고 생활비 이제 나가야 될 것도 많고 뭐 집세 뭐 차 뭐 할부에 뭐 애기랑 뭐 저희 뭐 보험료에 뭐 핸드폰 요금 뭐 이런 거 뭐 다 내야 되는데 세금 뭐 두세 달 밀린 적도 허다하고요. 예. 네. 그 뭐 아기 분유 값은 지금 정부에서 육아지원비 지원해주는 걸로 사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아기한테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런 건 이제 저희 친정 엄마한테 손 벌리시는 거야. 그 부분은 미안하긴 한데 욱해서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다음 생각은 다음에 하는 편이에요. 욱해서 욱해서지.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그냥. 네. 그럼 그 안에는 뭘로 생활을 해요? 그것도 진짜 참 철딱선이가 없는 게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 이제 뭐 암수술도 하시고 항암 치료도 이제 받으셨거든요. 지금 이제 요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머님한테 남편이 전화를 해서 손을 벌려요. 암 투병하고 계신 어머니한테. 네, 네. 그러면 저는 또 며느리로서 어머님 볼 낙도 없고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네한테 빌려줄 돈도 없다고 지금 두 돈 두 발 다 드신 상태죠.
아니 진짜 사실이야 남편. 암 투병하고 계시는 엄마한테 손을 벌려요 그렇게? 네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손을 벌리고 있어요. 아니 일을 안 그만두고 열심히 꾸준히 하면 되는 건데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아니 여기 계신 분은 다 스트레스 받고 가족들 생각하면서 아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뭐 쉬었다 들어가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가 나가서 내가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아기가 너무 어려서 9개월 된 아기를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서로 좀 최대한 절약해서 뭔가 알뜰하게 지금 살림을 잘 꾸리고는 있어요. 네. 남편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는 편이고요. 남편은 뭐 자기 술 먹는 돈은 안 아까워하면서 네. 뭐 매일 소주 한 병에 맥주 피처 이렇게 먹거든요. 에? 매일이요? 네. 그럼 또 안주도 드실 거 아니에요? 네. 아, 아기 아까 분유값도 네. 아기, 지원받아서 네. 하시는데 네. 그렇게 먹으면서 제가 뭐라고 하면 그 술값 얼마나 든다 그러냐고 막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 치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하는 말이 아기 분유 좀 싼 걸로 먹이라고. 싼 거 먹. 네. 그래서. 아. 네, 끝났다. 끝났어요. 너무 하셨다. 진짜 너무했다. 네, 아기 분유를 바꿨었어요. 네. 싼 걸로? 네. 얼마짜리에서 얼마짜리로 바꾼 거예요? 싼 거라면? 뭐 한 3만, 지금 먹이고 있는 건 3만 7천 원? 아유. 그래서 한 10만 원대로 바꿨는데 아기가. 아기가 토해요? 아니면 뭐? 분유가 안 맞아서 네. 다 토하고 변비 걸려갖고 응아도 못하고.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맥주하고 네. 술을 계속. 아이고. 아니 지금 무슨 철없는 얘기 사실 아니죠? 아니 그저 술 먹는 돈보다 애기 분유값 이게 뭐 이걸 싼 거라는 게 말이 돼요? 그 돈이 아까워요? 제가 술 먹는 게 뭐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아니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 됐든. 말이라도 애 분유를 싼 걸 메고 내가 술 먹을 게잖아요, 지금. 술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럼 술을 먹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술 먹고 일찍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의 어떤 그 패턴 때문에 아이가 싼 분유를 먹어도 내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싼 분유를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아기가 분유 때문에 그런지 몰랐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게 뭐 마시고 이제 자잖아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일이 다반사예요. 근데 저희 신랑이 주량이 세지가 못해요. 근데 못 마시는구나. 네, 술 욕심이 또 있어갖고요. 그 주량보다 항상 자기가 많이 마셔버리니까 그 다음날에 이제 직장 나가는 것도 좀 문제가 예 네, 힘들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가기 싫으면 전화해달라고. 그렇죠.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뭐? 남편 얘기 들어봅시다. 네. 진짜. 지금은 택배를 하잖아요. 네. 무슨 택배가 이렇게 밤늦게 왔어 하면서 택배 사칭에서는 사기가 많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세요. 두 번째는 착불비인데 제가 계좌번호로 송금해드릴게요. 계좌번호 문자로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대답이 없어요. 아, 근데 본인 돈으로 메꾸셔야 되는. 저기 지금 택배 일을 한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두 달. 술은 그 전부터 계속 네. 드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뭐 어떤 스트레스? 네. 마트에서 판매종을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가격은 1,000원짜리 가격인데 500원에 주세요 그래요. 1,000원짜리를. 그러면은 못 드려요. 그러면 안 사요. 가버리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과일도 있잖아요. 들었다가 살짝 먹는 게 툭 던지세요. 당장 괜찮은데 나중에 이렇게 멍이 들거나 그래 판매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저희한테 스트레스죠. 더 남편분 그 과일을 탁 던졌을 때 그 과일 주인은 사장님이잖아요. 지금 거기 마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남편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일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마트에서 늘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그런 스트레스를 좀 견디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 아닌가요? 같은 업종의 모임들이 있는데요. 예. 근데 그만두는 건 저만 그만두고 그분들 역시 술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술
때문에 또 겪었던 일이 있어요? 아, 네. 아기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도요. 퇴근하고 오면서 조리원에 오면서도 술을 사갖고 오던 사람이에요. 조리원에서도 술 마셔? 네. 반입이 안 되지 않아요? 조리원에? 그러니까 뭐 옷 같은 데 이렇게 넣고 오고 야, 그리고 술 또 좋아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만삭 때 술이 너무 취해서 길거리에 뻗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가서 데리고 왔는데 부축하고 오다가 주차장에서 같이 넘어졌어요. 만삭 때? 네. 아유, 너무 속상. 근데 이제 제가 아기 다칠까 봐 아기 보호하려고 이렇게 무릎 꿇고 넘어졌는데 어우. 너무 화도 나고요. 처댄다. 네. 이 사람이 얘가 인간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집에서 아기 자고 있는데 그 아기 위로 넘어졌어요. 아기 막 놀래갖고 새벽에 자지러지게 울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 내가 손 그래서 제가 자제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런 것도 없고요. 제가 일어나라 너 뭐 하는 거냐고 나가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눈을 버럭뜨더니 왜 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 안고 있는데 저한테 베개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어머 술 드셨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네 술김에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 그래 미안해. 이제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녁 때만 되면 네 근데 또 다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또 술을 먹게 되고 6년 전에 역시 술을 먹고 길을 걷다가 100km 달리는 차하고 부딪힌 적이 있어요. 100km요? 네. 와 거의 그럼 100km는 진짜 목숨이 보름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아. 의식이? 네 의식이. 아니 그 정도 되면 와. 술을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술을 먹게 되더라고요. 뭔 스트레스를? 그 마트에서 상한 떨어뜨리는 그 스트레스와 아니 근데 저는 100kg에 달라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100kg에 부딪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는 자체도 저한테 스트레스였어요. 병원에 있는 자체를? 네. 그러면 저, 아니, 저기 병원에 2년 동안 움직이지 지금 말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다른 이제 피해를 주위에. 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주위에. 네, 술 먹고 뭐 진짜 실수하는 거는 뭐 허다하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놀고 있으니까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너 그렇게 놀지 말고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러고 지방을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혼자 나가서 술을 마셨나 봐요. 근데 길에서 또 뻗었대요. 아이고.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저한테 저 이제 속상하실까봐. 저한테 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다가 아이고. 서울에 오셔갖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네가 사람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한계까지 다 온 네. 거예요. 네. 그렇죠. 하다 보면 서로 말 놓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아니, 참 장인어른 앞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지방 가면 또 술 마셔야 되니까. 지방 가면 이제 친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장인어른하고 같이 잔 기울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혼자 나가서 술을 먹고 술집에서 계산하고 나와서 담배를 피다가 거기서 잠이 든 거예요. 아니 근데 술을 먹고 길거리에 뻗어 있는 건 진짜 일생에 뭐 한 번 있어도 조금 약간 이상한 건데 그게 이렇게 몇 번씩 있고 장인어른이랑 있을 때 그렇고 아니 만삭 때 그렇고 아니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야 이건 당장 끊을 텐데 무조건 술을 끊을 것 같은데 끊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도 더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또 힘든 일들이 있었나요? 네. 이거보다 뭐, 더한 얘기가 또 있나요? 아니 보면 매일 술 먹는데 한두 네, 가지겠어요. 네, 집안일 같은 것도 같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제가 자기야 나 뭐 이것 좀 해줘 뭐 설거지라도 좀 해줘 그러면은 나는 일하잖아. 네가 해, 예, 네가 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그렇게 뭐 일할 때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쳐도 그러면은 일 때려치고 있을 때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근데 그때도 안 도와줘요. 뭐 심지어는 자는 사람 저 깨워갖고 물 좀 갖다 줘, 물 좀 갖다 줘. 자고 있는데? 네네네. 원래 물러지러 가는 스트레스 받네.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갖다 마셔라. 어? 내가 무슨 네 몸종도 아니고. 그랬더니 안 갖다 줘? 그럼 나 안 먹고 잘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더라고요. 그냥 삐져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야. 새벽에 한번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아기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는 새벽에 계속 막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애기 자기가 좀 안아서 달래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게 네.
저한테 당연하죠. 네, 저한테 아기 우유 안 주고 화장실 갔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침대에 그러고 누웠고 아기는 누워서 그냥 말만 하는 거야? 네, 네. 그때는 화장실 간지 몰랐고요. 원래 아기 엄마가 애를 재워놓고 밖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은 아기 우는 소리 못 듣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아니 본인이 좀 달래주면 되잖아요. 갓난아기들은 아기 아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다칠까 봐 아기를 못 안겨요. 왜 다쳐요? 다쳐 우리들 다 안 겨요. 왜 다쳐요? 아기 아프들 아기를 못 뽑고 하나요? 왜 남편들은 욕을 먹이려고 그래 당신이? 저는 당연히 제가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냥 거기 놀러 온 손님이라도 안아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일단 가장 고치셔야 할 생각이 본인이 저지르시는 일들이 굉장히 흔히 있고 모든 남자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대부분이 그럴 거라 생각. 아니거든요. 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니, 생각부터 빨리 고치셔야 될 거예요.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누가 35번 직장을 그만둬요?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네. 누가 아기를 안 안아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하는 건 다 그렇지 않은 걸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명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 아내분 일단 오늘 같이 나오신 뭐 지인분도 계신가요? 아니요. 지인이 없어요? 네네. 여기 누가 한숨 크게 쉬네요. 네. 다 지금 저희 아기 아빠 뭐 항상 같은 일로 이렇게 뭐 문제가 되고 하니까요. 다 등 돌린 상태예요. 그렇죠. 뭐 일하는 동료가 있겠어. 남편 누가 있겠어. 친구. 아내분도 이 결혼 생활이 너무 지쳐서 남편한테 욱하고 만약에 결혼을 포기한다. 이런 상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상상은 안 해봤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럼 물어볼게요. 상상 한 번도 안 해봤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그 여자가 좀 사랑받고 관심 뭐 받고 싶어 했을 때가 가장 그때 임신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마사지 이런 것도 해준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 혼자 애 낳냐? 저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못 낳았어.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기 낳다가 출산하다가 갈비뼈가 이제 골절이 됐었거든요. 네. 아, 잘못만 하시다가? 아니, 제왕절개를 했는데 예정일보다 3주 정도 좀 빨리 났어요. 그래서 아기가 아마 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째고 이렇게 내리려다가 그랬는지 어쨌는지 두 대가 부러졌어요. 어이구야. 네, 근데 네, 엄청 아팠어요. 진짜 숨쉬기도 이렇게 숨쉴 때마다 그런 네, 제가 최근에 다쳐봐서 알거든요. 눕기도 힘들고 혼자 일어나기도 힘든데 그럼. 네, 저는 이제 신랑 퇴근하고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신랑은 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한 번은 진짜 새벽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지 못하죠. 네, 힘은 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그냥 아유. 그대로 침대에서 소변 본 적도. 아유. 네. 왜 안 온 거예요? 저는 판매종이다 보니까 일을 하려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병원 보조 침대에서 자고 나면은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스트레스. 아니 거기서 편안하게 자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 원래 안 계세요. 그리고 병원 보조 침대에서 잠은 누가 편해요? 그런 사람이 네. 어디 다 힘들죠. 아니 네. 잠을 못 자더라도 병원에 가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 나 오늘 스트레스 그러면 계속 뭐 남편이 좀 뭐 고쳐지고 하면은 괜찮아질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똑같은 일이 막 반복되고 하면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부부간의 믿음하고 신뢰라고 생각을 그럼요. 해요. 제일 중요하죠.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저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데리고. 지금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오늘 얘기 쫙 들어봤잖아요. 어떠세요 마음이? 그 정도로 내가 많이 했다는 걸 지금에서야 뉘우치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 앞으로 오랫동안 직장 다니고 이제 스트레스 안 받게 하고 열심히 노력할게. 지금까지 아니 이런 달콤한 이야기를 끝낼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약속을 결혼 전에도 했고 그럼. 네, 다른 직장 구할 때도 끊임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믿겨지겠냐고요 이게. 네, 지금 아내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듣고 싶은 거죠. 지금 그만둔다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고 택배 회사에 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마트로 돌아갈 건데 그쪽에 지금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택배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택배 회사라는 거는 사실은 좀 더 일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자유롭게 그죠? 마트를 찾기 전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건 어때요?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거기 들어가는 기름값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가요. 거기 기름값 그렇게 많이 들고 뭐 하더라도 그래도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처럼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어쨌든 많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계속
돈을 버는 게 낫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트 일 구하기 전까지는 계속 다니라고. 다른 일을 하고 술. 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술. 중요한 술. 술은 지금 매일 먹는 거는 이제 줄여서 3일에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3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두 번이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술을 먹고 빨리 자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다. 근데 우리도 술을 몇십 년 동안 먹어온 사람이라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럼 그건 핑계예요. 술을 안 먹고 자버릇 해야 돼요. 네. 알코올 의존증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근데 돼요. 제일 걱정인 거는 보면은 말을 되게 쉽게 하세요. 나한테 지고 있다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제일 싫은 건 뭐냐면 내가 나한테 지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해내야 되는데 그 진 거를 너무 평생 계속 줘왔어. 그래서 그 진 게 익숙해서 또 줘도 되는 거야. 이게 이 평생을 반복한 당신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또 내가 져야 되나 나한테. 진짜 이게 진짜 스트레스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럼. 지지 마세요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끝으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딱 얘기해요. 자기 뭐 힘든 거 다 알곤 하는데 뭐 나도 이제 뭐 자기가 뭐 나한테 뭐 서운했던 거나 뭐 좀 바뀌었으면 뭐 하는 거 나한테 얘기하면 나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제발 그 술도 좀 줄이고 직장 새로 가면 여지껏 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막 때려치지 말고 힘들 때마다 이제 애기 생각하고 파이팅해. 자, 홍진영 씨 고민입니다. 남편분도 남편분대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지킬 가정이 있으시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고민인 것 같습니다. 참 아내도 고민, 남편도 고민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눌러 주세요. 남편, 인생에서 오늘이 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내한테 정말 진지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둘이서만 말 못하잖아요. 속에 있는 얘기 좀 하시죠.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고맙고 우리 이쁜 아기 낳아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모습 안 보이고 훨씬 좋은 모습으로 살게 노력할게. 사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못하는 남자. 자, 보여주시죠. 35번의 직장을 옮긴 남자. 마지막 직장이 마트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오! 뭐야, 197이야? 당연히 넘었지. 197이야. 197이야. 미운 오리 아빠라는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미운 오리 아빠 서상화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제 둘째 딸은요. 저를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데요. 딸이 유치원에 다녔을 때였어요. 딸을 데리러 갔는데 왜 왔어? 저리 가! 가라고! 딸입니다. 아, 딸이군요. 딸이 왔어요. 네, 딸이라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맞닥뜨려도 딸! 아빠 좀 기다려줘! 같이 타자! 하지만 딸은 싸늘하게 닫힌 버튼을 누르고 혼자 올라가고. 아, 진짜? 제 평생 소울이 딸과 엘리베이터를 한번 같이 타보는 거예요. 소원이 엘리베이터 같이 타. 가장 비참할 땐 딸 학교에 갔을 때였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 가라고 제발! 약간 좀 더 귀여운 목소리 안 돼요? 딸은 저를 밀치고 울음까지 터뜨리면서 달아나 버렸어요. 야, 딸 왜 그래? 아빠가 뭐 잘못했어? 수백 번 물어봐도 딸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딸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야, 아빠 서글 푸시겠다. 야, 이건 진짜 슬픈 거죠. 뭐. 고민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딸이 정말 아빠만 보면 도망가나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아, 진짜 이해가 안 간다. 큰 딸은 그 친구처럼 되게 잘 지내거든요. 근데 둘째만 유독 저만 보면 피하고 뭐 가족들이 외식 갈 때 그 위험하니까 손잡고 가 그러면 슬그머니 피해서 엄마한테 그냥 가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도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고 가버려요, 그냥. 저희가 22층이거든요. 아, 뒤에 오는데. 한번 기다리면 20층. 먼저 타고 22층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20층. 앞으로 30층까지 있으니까, 네.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멀죠. 와. 그리고요? 지하철 타도 이제 좀 떨어져서 일부러. 어. 아니, 가지,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가득 칸에 있는데? 네. 왜 그러지? 밖에서는 뭐 그렇다 치고 집안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퇴근해서 집에 가면은 그냥 뭐 보는 둥 마는 둥 뭐 시크한 정도? 어. 근데 그게 유독. 이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거의 안 해요. 어머. 언제부터 딸이 그렇게 아빠랑. 그러니까 요즘부터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서먹하게 지냈어요? 제가 유치원 학교, 그 유치원 버스 픽업을 하러 이제 같이 나가면 저 가까이 오지 말래요. 어머. 저 정자 뒤로 가라고 그러고. 정자 뒤로요? 네, 그래서 막 도망을 가. 그래도 편안한 대로 안내를 하네요. 정자 뒤로. 6살 뭐. 이럴 때 7살, 6살. 이유를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하시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딸 앞에서 그 왜 그런지 그래요. 물어보곤 했는데 그 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싫어, 몰라 그리고 이제 대답을 회피하는 거죠. 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듣고 싶은 거죠. 그죠. 왜 그럼 왜 아빠를 사실은 뭐 내 아빠인데 딸이 사람들 앞에서 아빠랑 있는 걸 유독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네. 오늘 거의 한 200분 계신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 사연 내용을 대충 얘기했더니 절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얼르고 달래서 이제 겨우 뭐 사주기로 하고 어디 데리고 가기로 하고 이제 그 딜을 네. 왜 아빠랑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피하는지 좀 만나보겠습니다. 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귀엽게 생겼어. 귀여워 귀여워. 자 딸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나오게 된 거예요? 가기 싫다고 했는데 아빠가 네 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하은이도 아빠랑 좀 관계를 잘 지내보고 싶은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어?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벽 철벽 아니래. 너도 아빠한테 뭐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아니 아빠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오해를 오해 뭐 얘기를 해주고 그래, 싶다. 그래 그 얘기 듣고 싶다. 그렇지 그게 이제 오해를 풀려고 하는 거지 뭐. 아니 전 제일 궁금한 네. 게 아빠를 밖에서 만나면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네. 왜요? 아빠가 창피해요? 네. 왜? 아빠가 왜 창피해요? 아빠가요. 예. 제 친구들보다 많이 늙었어요. 아빠가 친구들보다? 네. 아, 그러니까 아빠 나이가 많아서 창피하다. 네. 그렇지. 아빠가 나이가 들었으면. 그러면 친구들 아빠들은 아빠는 누구랑 좀 비슷해? 어느 분들처럼 젊어 보여? 정찬우? 정찬우. 정찬우는 반말이고. 너 놔봐. 말 피자는 거야? 그래요? 아니, 아빠가 아니, 나이 비슷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근데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건 그런가 보죠. 저 52세입니다. 어, 나보다 형님이시네. 아니, 굉장히 젊으시는데? 진짜 젊으시는데? 52세처럼 그렇게 안 보여요. 40대 네. 한 중후반. 네. 아빠 외모 때문에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닮은 거? 그런 거 사진 있는데 네. 그거를 막 보여주죠. 아, 나랑 같지 않았니? 우리 딸? 아, 얘들아. 비교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좀 함께 좀 봐볼게요. 좀 보여주시죠. 싫어한다, 진짜 싫어한다. 아, 이게 아빠, 아버지. 아빠. 이 사진이야? 아, 눈이 너무 닮았어, 눈이. 우리 딸 이 사진 제일 싫어? 너가 훨씬 예뻐. 야, 네가 너 이쁘구만, 왜.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혀 진짜 힘든데, 혀가 진짜 이쁘네. 어? 저런 혀 만나기 힘들어. 아니, 딸이 아빠 외모에 불만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친구 아빠 또래에 비해서 제가 한 10살 정도 많은 그렇겠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려고 네, 노력하는데. 네, 노력하는데. 뭐 염색도 하라 그래서 하고. 아니, 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 출연할 때 옷도 뭐 입어, 뭐 안경 벗어, 뭐. 굉장히 외모 지적을 많이 해요. 아빠 신경 많이 쓰네.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맞아. 진짜. 맞아요. 스타일리시하세요. 이 양말 봐, 얼마나 섹시해. 네. 52세에 약간 이런 벗은 듣기 쉽지 않거든요. 딸이 평상시에 무슨 말을 많이 해요? 뚱뚱하다. 네. 늙었다. 뱃살이 많이 나왔다. 야, 딸이 디스를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앞에서 하은이가 그래서 아니라고 입모양으로 막 하는 거 그래? 같거든요? 어? 아니에요? 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하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언니랑 저가 한 거 보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염색약. 자기가 뭐야, 자기가. 아빠가 하고 싶다고 해서. 네. 염색약도 사다줘서 했는데 한 거네인데. 근데 봐봐요. 얘기지. 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도 자꾸 아 늙었어 뭐 뚱뚱해 이러니까 아빠가 신경 쓰지. 신경 쓰여서 젊어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아니 저맘때는 그럴 수 있죠. 아빠랑 닮았다라는 게 사춘기라서 그래요. 사춘기라서. 자 어릴 때부터 말했던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 찍어놓은 게 있나 봐요. 찍어놓는데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아이 귀여워라. 어? 김희성 씨 정자 사진인가요? 뭐라고? 정자 사진. 왜? 정자 사진. 아빠 어떻게 상처받았어? 그래서. 진짜 정자. 야 이거 녹둥이 엄마 아빠 어떻게 금방 포착이 된 게 아니라 같은 행동을 보이길래 제가 오늘은 찍어야지고 찍었던 거거든요. 근데 크면서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한 5학년이 돼 가는데도 그대로니까. 네 그대로. 하은이가 입을 한 대로 옷도 입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다른 더 노력한 게 있으세요? 하루에 한 8kg를 걸었어요. 와우. 아, 원래 94kg였는데 지금 아, 많이 빼신 거예요? 88kg? 오, 많이 빼셨네요. 거예요. 그리고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오, 방탄 좋아하는구나. 그것도 이제 뭐 차에서 일부러 이제 좀 아는 체 하려고. 아. 전국을 틀어놓고 맨날 이제 운전하면서 소통하시죠. 너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노래 하이라이트를 잠깐 따라 불렀는데 네. 우리 애들 욕하지 말라고. 우리 오빠들 욕하지 말라고. 아니, 생각나요? 그 하이라이트 부분 지금도? 생각나죠. 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하셨길래. 또 욕보이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시작. 해도 돼? 아니, 하지 마. 조금만. 아니, 왜 허락을 맡아요? 제목만이라도. 어떻게 했길래? 시작. 앞에도 최고, 뒤에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뭐. 아, 귀여우셔. 네. 호르몬 전쟁. 야, 근데 아빠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애쓰고 맞아. 막 노력하고 계신데 너무 사랑스럽고 좋지 않아요? 살 빼는 건 아빠 어차피 아빠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너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가 또 살은 그렇다 치자.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은 제가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지. 아이고. 그 노래를 외워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너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소통하려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딸이 아빠 마음을 몰라서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였어요? 영화나 드라마 찍 컴퓨터 그래픽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우 CG! 그러니까 진짜 멋지다 지방 촬영도 있고 그래서 집에 좀 들어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작업 때문에 엄청 바쁘실 텐데 되게 보고 싶을 힘들어요. 때 이제 학교에 한번 찾아갔는데 언니 보고 손 들고 서로 막 보고 아빠 왔어 그러고 보고 이제 또 4학년 교실에 가서 또 이렇게 손 흔들고 이제 했더니 쟤는 막 창피해가지고 몸을 비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진짜? 저리 가라고. 급기야는 화장실 나와가 화장실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울어? 울었다고요? 네. 그래서 화장실 앞에서 한 5분간 기다렸나? 안 나와가지고 그냥 왔어요? 돌아온 적이 있죠. 그냥 왔다고요? 네. 와 이쯤 되면 진짜 서운하시겠어요. 진짜 서운하지. 아까 좀 웃으면서 얘기한 거지만 왜 화장실까지 가서 울고 그런 거야? 와서 별로 안 친한 애들한테 친한 척하니까 안 친한 제 친구들한테 막 너 하은이랑 친해? 하은이 공부 잘해? 막 이렇게. 아, 이런 것들이. 왜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한테 하은이랑 친해?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근데 같이 어울려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어울려 있었다는데, 아빠는? 몰려 있었던 거지, 어울려 있었던 거. 어, 정말 간단하기 어렵다. 간단해. 근데 아빠가 그럼 손 흔들어주고, 너 보고 싶었어? 그 정도만 하고 갔었으면 괜찮아요? 좋았어요? 큰 소리로. 아, 이렇게. 하은아, 나왔어? 네, 그래요. 하은아, 네 아빠야! 그래. 왜 이렇게 쉬는 거야? 이게 아무도 그래. 그거는 수고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가족들도 다 같이 나와주셨네요. 나왔습니다. 부인께서는? 아내는 저희 둘 문제니까 둘이 예. 알아서 해결하라고. 아, 정말요? 어, 쿨하시네 아주. 튀지 않겠다. 나는 괜찮으니까. 할아버지가. 아 할아버지. 되게 잘 할아버지랑 잘 지내세요. 아 할아버지한테는 잘 따라요? 예예. 예. 일단 할아버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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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이 할아버지입니다. 어떻게 할아버님이 들으시기에는 아드님의 고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아버지 엄마들은 애들인데 조금 무섭게 하지만은 할아버지는 무섭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졸졸졸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생일 때쯤에는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해요. 야, 그리고 와서 또 오면 또 애들 또 안마도 해주고 오. 또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사랑한다고 이거. 예, 나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니 지금 우리 하은이는 뭐 할아버지 외모가 마음에 든대요. 아이 뭐 그런 건 아니고. 할아버지도 예 외모를 좀 바꾸시는 편이세요? 외모는 아들이 더 잘생기는데 예. 뭔가 이제 사랑해주는 방법이 좀 틀렸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가 좀 더 잘생기신 것 같은데, 아드님보다. 좋아하시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운동회를 언제 한다고 나인데 휘팀을 해줬는데 아들인데 뭘 전화를 했어요. 예. 아들이 모른다 그래요. 아예? 그러니까 아예 예. 차단당하신대요. 어? 이상하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빠인데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 아. 그때부터 아 아빠하고 얘들 사이가 안 좋구나 하는 그때 처음 알았어 나는. 아 어떠셨어요? 그 운동회 얘기 못 들으셨을 때. 아 속상하죠. 속상하죠. 뭐, 진짜 그때 기분은 좀 그쵸. 착잡하지. 왜 아빠한테 운동회 얘기 안 했어요? 창피하니까요. 뭐가?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게 싫어요. 또 와가지고 화라 막 이럴까 봐. 네 그래요. 안 그런다는데 아빠는 그래요 막 하긴 하는데 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번 해봐 그래. 어떻게 해. 이제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진짜 애들이 싫어 하은아 그게 싫어요 이쪽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자기 이름을 막 부르는 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네. 쳐다보고 뭐 누가 하은이야 누가 하은이야 뭐 이런 게 싫은 거죠 네. 지금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예. 등교하는 걸 제가 예. 같이 가고 싶어서 이제 가도 예. 무단횡단하면서 건너가 버려요 먼저 아빠가 있으면 네. 그거는 왜 그래요? 가는 도중에 다른 학생들도 많이 등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도 큰 소리로 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하은이 길거리에서 발견하면 하은아 하고 안 그래? 네 그럼 뭐라고 그래? 조용히 와 이렇게? 아이 저를 못 보셔요 아이 저를 못 보셔요 응? 아이 저를 못 보셔요 못 보시네 큰딸이 좀 객관적으로 옆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딸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큰딸은 어떻게 아빠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아, 그래요? 하은이가 아빠를 너무 심하게 싫어해서 스킨십도 진짜 목숨 걸고 피하거든요. 네. 아빠가 겨우 하은이 볼에 뽀뽀하면은 이제 소매나 수건을 막 이렇게 문대서 닦아요. 그리고 아빠랑 식탁에도 같이 안 앉으려 하고 아빠가 마셨던 물컵 절대 입에도 안 갔다 아니 언니가 볼 땐 왜 그런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겠는 게 하은이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볼 때마다 뚱뚱하고 나이가 많대요. 근데 둘 다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하은이가 좀 예민하게 발끈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큰딸 학교에 갔을 때도 이렇게 친구분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막 큰 소리로 막 이름 부르고? 네. 네, 근데 별로 괜찮아요, 저는. 싫지 않고. 하은이가 무슨 할 말이 있나 봐요. 하은이 하고 싶은 말 해봐요. 스킨십은요. 네. 아빠 몸에서 진짜 담배 냄새가 오지게 심하게 나요. 오지게 심하게 나요, 진짜. 야, 오랜만이다. 그래. 그래, 그래. 담배 냄새 오지고요. 네. 아니, 근데 집에서는 왜 피해요, 집에서는? 집에서는 진짜 징그러워요. 왜요? 일어나자마자 안아줘 이러면서 뽀뽀해줘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엄마였어도 언니였어도 할아버지였어도 그렇게 징그럽게 하면 저는 안 해줬을 거예요 언니 얘기해봐요 언니 왜 담배를 많이 피시는 것 같긴 한데 냄새가 그렇게 거북할 정도로 심하게 그래? 나진 않아요 너 이 녀석 혹시 여보세요? 방향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옷에. 네. 그런 거 많이 써서. 아, 노력하시는구나. 네. 담배 냄새와 향수 냄새가 합쳐지면 더 이상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오진 거지. 아니, 근데. 아빠가 이렇게 애정 표현하는 건데, 못 이기는 척 그래도 한두 번은 받아줄 수 있지 않아요? 징그럽게 하잖아요. 징그럽게?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 아니,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떻게 하길래 징그럽다 그러는지. 하나 뽀뽀하면 너무 좋은데? 귀엽시다 하나 뽀뽀하면 너무 좋은데? 귀엽시다 아빠의 좋은 점 한번 얘기해주면 어때요? 지금까지 싫은 점만 얘기했잖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야 해봐요 지금 지금 한번 해봐요 아빠의 좋은 점 자랑하고 싶은 점 할아버지 거 먼저 한번 얘기해 할아버지가 제일 좋은 거 돈 많고 잘생겼고
금전의 외모 지상주의. 자, 그러면 아빠는 아빠 하나만. 아빠가 제일 좋은 거. 그나마 힘이 세. 힘 센 거. 그나마 힘이 세. 힘 센 거. 아니, 아빠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네, 어렸을 때는 사실 걱정을 크게 안 했어요. 다 그러려니 하고. 근데 점점 커가면서 그래. 저게 지속될까 불안한 게 있거든요. 어머님이 지금 치매로 이렇게 계시다가 요양원에 좀 계시는데 추억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랑 그렇죠, 추억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딸한테 좀 좋은 추억을 좀 많이 남기고 싶고 살면서 일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추억이라는 게 쌓여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그렇죠. 게 들거든요. 더 크기 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풀고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근데 이게 아빠한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습관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럴 수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네. 음식 배달원 아저씨하고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는데 네. 싫어할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외모 지적 비슷하게. 아, 니가? 네.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짜증나요, 그랬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짜증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네. 사람한테? 네. 제가 아이고. 그날 우지 혼을 냈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거 말고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뭐 외모 지적하고 있는 거. 아, 진짜? 아, 그건 진짜 걱정되시겠네요. 왜 이렇게 돼요? 지적한 게 아니라 네. 중국집은 소변이 급했는데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 언니가 아저씨 짜증난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아저씨가 되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은이한테만 귓속말로 아저씨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내리는 아저씨 뒤에다 대고 하은이가 아저씨 언니가 아저씨 짜증난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 크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들으시면 이걸 오해네. 어른이니까 이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어떤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건 맞아요. 거짓말 이런 거는 네, 네. 꼭 막아주고 싶거든요. 아니,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체벌을 통해서인지 뭘 통해서 그건 정말 답을 모르겠어요. 방법론을. 하은이가 그래도 오늘 나온 만큼 아빠가 하은이의 마음을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하는 건 없어요? 배 까고 자고 있는 사진도 올리고 하은이 배 까고 자고 있는 사진을 올렸대요 SNS에. 아, 지금 잠옷 입고 춤추는 것도 올리고 그리고 편지 같은 것도 올려요. 그러면 어디다 올리는 거야? 어디다가? SNS에. 남들 다 보이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이 받아들이기엔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빠 이거 하지 마!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많죠. 아빠 뭐라 하세요? 말 얘기하면. 장난이라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웠던 게 뭐 어떤 거였어요? 그래 두 개만 얘기해봐. 유치원 때인데 무서운 꿈을 꾸면은 그 소변을 지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럼. 그렇지 그렇지. 지려? 소변 지린 거를 찍어서 막 놀리고 막. 아 이거는 진짜 여자인데. 아버지. 그리고요. 이건 진짜 못 말해. 말을 못 하겠다고? 뭐야? 어? 언니는 몰라 지금. 아니 언니 알아요. 얘기하지 말래요. 응. 아, 얘기하지 말라고? 뭐였는데 말해봐. 그 모든 여자라면 다 이거 보호대를 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막 알리는 거예요. 오. 아 이제 약간 주책인 게 있네 아버지. 그래. 진짜 아버지. 내가 언제 알렸지? 아. 자기가 한 짓을 못 주신다고요? SNS에 아들들한테 좀 해야 되는 장난을 딸한테. 여자 애들은 좀 민감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늦둥이잖아요. 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그렇지. 귀여워. 근데 이제 딸 입장에서는 자기 치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좋게... 행동들을 하면서 내가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 진짜 달라왔어. 하는 아빠가 왜 이해가 안 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서 왜 그걸 하는 거지?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받길 원하면서 제가 아빠를 미워한다고 하는데 밉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아, 이게 결론이구나. 아니 이 얘기 들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자리를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건 모를 수 있어요. 그래 아빠들은 모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뭐 딸을 창피하게 한 거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를 다 사과하고 그러면 받아줄 의향은 있으세요? 의향은 있지만 6년 동안 사과는 엄청 많이 했는데 더 올려요. 더 심해졌어요. 아빠가 괜히 나왔겠어? 여기 200분도 계시고 방송으로 다 보고 하는데 아 내가 사과한다 앞으로 안 그렇게 그러면 안 그러시겠지. 너 방탄소년단 오빠들 보면 지목미 뭐 그러니까 못난 사진 그 오빠들이 싫어하는 사진까지 다 좋지. 그거 오빠들의 어렸을 때 사진까지도 다 보고 싶지. 네. 그냥 모든 게 다 이쁘지 오빠들의 네. 모든 게 멋있지. 네. 그렇듯이 아빠도 너의 모든 걸 좋아하는 거야.
기지 기지. 이해가 진짜야. 그러니까 닭살이 나가지고 막 음이 막 이탈돼도 그것도 멋있지. 그렇지. 오빠 막 땀 흘리고 냄새나도 멋있지. 아빠도 네가 방탄소년단 이뻐하듯이 너를 그렇게 이뻐하는 거야. 그럼. 모든 게 다. 하은이가 방탄소년단 오빠들 좋아하는 거에 100배, 1000배, 만배 비교도 안 돼. 좋아하는 거야. 그 너 알잖아. 근데 좋아한다는 거야, 아빠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알잖아. 내 아빠니까, 그지? 조금은 이해되니? 조금? 조금. 사실은 뭐 다 나아질 부분이지만 이유는 아셨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은아. 부끄러운 거. 귀여워. 하은아 마이크 치워봐. 머리카락에서 나와. 마이크. 이런 게 쑥스러운 게 아니야. 괜찮아. 너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사실 알거든. 어버이날 쓴 편지가 생각이 나거든. 아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었거든. 아빠 마음대로 너를 좋아하는 방법을 좀 잘못 택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고치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아~ 야~ 자, 고민인지 아닌지. 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이제 알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고민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빠랑 잘 지내요? 아빠는 지금 너무 예쁜 딸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 못하는 입장입니다. 예.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끝났습니다. 하은아. 오늘 아빠 마음이 좀 하은이한테 잘 전달된 것 같나? 네. 그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 혹시? 없어요? 잘할 거예요? 그럼 이거 한마디만 해줘. 아빠 나도 잘할게. 사랑해 한번 해줘, 사랑해. 아빠들은 그 말 한번 들으면 다 녹거든. 손으로라도 해줘, 손으로. 손으로라도 해줘, 손으로. 오, 한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해주겠죠. 좋습니다. 최고. 그래, 최고. 우리 딸도 알겠... 사랑한다고 해줘요. 큰 딸도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 궁금한 미운 오리 아빠 몇 표 나왔는지 보여주세요. 끝자리 8. 오. 오. 자, 평가요. 아, 됐습니다. 마지막 사연. 안녕하세요. 예비대학생 김재호입니다. 전요, 힙합에 인생을 걸었어요. 래퍼가 되려는 제 꿈을 무참히 디스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름 아닌 저희 부모님입니다. 네. 알았다마, 뭐라고 킥킥스 대사노, 시끄러! 아빠, 저게 무슨 사람이 그런 노래냐? 무슨 주문해오나? 저게 뭐야? 저희 부모님은 랩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세요. 아, 이해 못하시죠? 필사적으로 어필도 해봤죠. 아빠, 저기 TV에 나오는 사람 보여? 어? 저 래퍼들 요즘 인기가 정말. 에휴, 저기 건방지게 다리 꼬고 앉아서 뭐 하는 짓이야? 보고 싶다! 꺼라! 집에서 랩 연습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꽉꽉꽉꽉꽉! 엄마가. 공부라이다! 아이고. 아빠한테? 네? 나도 아빠가 들었는데? 요즘 아빠 좀. 아빠 공부하라! 요즘 스트레스 받아요? 네. 아, 사투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받지도 않네요. 아니, 확! 호적을 바뀌니까! 심지어는요, 제 일생 일대 순간 힙합 경연 프로그램 오디션 날이었어요. 와우. 아! 어머! 왜 알람이 안 울렸지? 어떻게 된 거지? 글쎄 저 몰래 알람을 꺼버린 엄마 때문에. 아이고야. 결국 저 너무하셨다. 오디션에 가질 못했어요. 꿈이었는데. 아하. 무조건 제 꿈을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저 정말 힘든데요. 오늘요 부모님 뜻을 돌리고 말 테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야, 이거는 또 우리
MC 그이가 할 말이 많겠네. 아, 네. 주인공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하죠. 그렇죠? 일단 이게 한번 빠지면요 진짜 멋있어 보이거든요. 아, 저도 진짜 이랬어요. 막. 그 나이 때 그 스웨기 막 느낄 수있 그렇죠. 그렇죠. 막 완전 건방지고 젊은데 그것도. 분들의 특유의 말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힙합. 홍진혜 씨는 부모님이 원래 가수 할 때 밀어주셨어요? 아니요. 저는 진짜 싫어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성공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게 제일 큰 문제지. 저는 끝까지 라디오에서 전화해서 오디션도 보고 아, 네. 인터넷으로 신청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자, 래퍼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 부모님이 워낙 반대를 심하게 하셔서 정말 고민이라는 주인공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너무 기승해요. 야, 래퍼 쪽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래퍼로 살고 싶은 20살 김재우입니다. 약간 뭐 MC 뭐 그리 이런 것처럼 뭐 이름 만들어놨어. 이름 만들어놓은 거지. 아, 네. 저도 랩네임 있는데 오재가재라고. 오재가재라고. 오재가재? 네. 제 이름이 재우인데 재우를 거꾸로 해서 오재. 아, 재우. 가재는 약간 뻗어나가자 이런 뜻으로. 약간 네. 느낌이 촌스럽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오재가재. 약간 오재가재, 오선도선 뭐 이런 느낌이. 약간 왔다갔다. 왔다갔다 오재가재.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재가재 씨 모시고. 그래, 좀 고민을 한번 해봐요. 네. 자, 어떤 각오로 나온 거예요? 오늘 진짜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래퍼는 밥벌이고도 안 되고 네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믿어주실 수 있고 지켜봐주실 수 있도록 결판을 지으러 왔습니다. 아, 결판을 아직. 근데 일단 부모님이 어느 정도 반대가 심한 거예요? 힙합 프로그램 요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쟤는 왜 이렇게 건방지고 다리 꼬고 있고. 아, 디스하는구나. 막 그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싫으신 거구나, 그냥. 저도 막 약간 옷 크게 입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막 그지같이 왜 그러고 다니냐고. 아주 귀 뚫고 싶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걸 말했더니 귀 뚫으면 막 니도 뚫어버린다, 니도 뚫어버린다. 그리고 쏘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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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씩 랩 연습을 해요, 집에서. 오. 가사 쓰고 친구한테도 들려주고. 그래서 곡도 한 30개 정도 저도 있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실까요? 제가 일단 부모님이랑 나이 차이가 좀 40살 나요. 늦둥이구나. 아, 늦둥이고 아. 외동아들이라 아. 일단 세대 차이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랩은 음악이 아니고 그냥 욕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트로트가 진짜 음악이다. 트로트가 음악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아버님, 어머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나오신 거예요? 우리 애가 네프를 네. 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것 좀 말리고 싶어서. 말리러 나오셨구나. 저도 랩 한다는 적극적으로 말리기로 했어요. 왜 무조건 랩을 하면 말리려고 생각하세요? 그걸 뭐 대학교 공부도 하고 해야지. 그 랩 한다고 그래서 뭐 특별한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음악 진짜 음악은 트로트다 이렇게 생각하신 예, 거예요? 예. 그럼 홍준영 씨 좋아하겠네요? 예. 그럼 홍준영 씨 좋아하겠네요? 예. 1, 2, 3, 4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당신은 아, 나의 배터리. 네. 아니, 그럼 아들이 트로트 한다 그러면 인정하실 거예요? 아, 반대죠. 네? 그것도 반대예요. 그것도 안 돼. 네. 왜 반대요? 랩도 랩이 보면 아 개판인데 그걸 가지고 트로트 한다고 되겠어요? 아, 본인이 보기엔 아들 랩 실력이 별론데 네. 오재가재 씨의 랩을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 오재가재. 아니 근데 오재가재가 한번 들으면 평생 들고 평생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랩 실력보다 오재가재가 와닿는다. 오재가재. 랩하는 걸 엄마 아빠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설득할 때도 엄마 아빠한테 보여드렸어요. 앞에서. 근데 아 시끄럽다 들어가 이러고. 아니 근데 아들이 랩하는 거 들으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노래도 아니고
뭐 중얼중얼 하는 것 같고 뭐 불량미들이 뒷골목에서 막 노라는 것 같고 아. 그래서 그게 자체가 싫습니다. 불량배들이 그냥 뒷골목에서 껄렁껄렁대면서 막 얘기 싫어요. 그런 자체가 싫어요. 아 그래요? 뭐 애가 그냥 하는 게 사람 같지도 않아요. 사람 같지도 않아요. 예? 예? 아 사람 같이 노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랩하는 게 사람 같지. 근데 이게 또 랩이 또 미친 사람 같아. 랩이 반주 없이 랩만 하면 이상해 보이거든요. 어쨌든 부모님이 저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꿈인데 그거를 깎아내린다는 게 좀 속상하고 친척들 앞에서도 막 누구는 어디 대기업 다니는데 너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그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도 너는 막 잘하고 있지 막 얘는 랩한다 그래 막 정신 못 차렸지 이러고 아 항상 그러면은 저기 학교 지금 어디 대학교 들어갔어요? 고3 때 엄마랑 취업이랑 대학이랑 이 두 개 중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결국 양보도 했어요. 그리고 과 정하는 문제 때도 재무학과로 가라고 그때도 갈등이 많았는데 결국 양보했는데 더 이상은 꿈에 있어서 양보하는 게 그러면 아니, 어디 학과를 진짜 간 거예요? 본인이 꿈을 뭔가 꿀 수 있다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네, 근데 좀 존중을 해주시면 안 돼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그냥 놔두시는 글쎄요 본인의 인생이잖아요. 본인 인생이라도 부모한테도 좀 책임이 있지요. 간섭을 좀 해야죠. 그러니까 랩은 좀 아닌 아니다.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알람까지 일부러 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 어떤 마음으로 알람을? 아니요. 일부러 끈 게 아니고 네. 주말이고 하니까 학교 다니고 그렇게 힘들잖아요. 더 잘하고? 네. 더 잘하고. 오디션 있는지 몰랐어요? 예, 전 몰랐어요. 말씀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아, 말씀 안 드리고. 뭐라고 하실까 봐. 그럼 만약에 오디션이었던 걸 알았다면 어떻게 그냥 깨웠을 거예요? 알았어도 안 깨우죠. 그냥 자기 놔두지. 아들이 랩에 빠지면서 조금 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중학교까지는 참 저하고 말도 잘하고 우리는 막 거실에서 잤어요. 아빠하고 셋이서.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뭐 노래 뭐 진짜 중얼거리면서 뭐 그러더니 그때부터 저하고 멀어지고 말도 안 하고 집에 들어오면 문 딱 잠가버리고 들어가갖고 문을 두드려도 안 돼요. 어머니 근데 그게요 예. 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나이가 돼서 그런 거예요. 에이 그럴 테니까요. 그러면은 왜 랩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약간 성격도 소심하고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 앞에서 얘기한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어버버버리고 근데 고1 때 친구가 스윙스님의 음악을 추천해줬거든요. 스윙스님이? 근데 그걸 듣고 막 가사도 솔직하고 그렇지, 자기 얘기고 시원시원하지. 눈치도 안 보고 그렇게 저랑 너무 반대인데 그게 멋있는 거예요. 저도 제 얘기 제가 겪은 거 막 가사로 쓰고 그리고 랩하고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Yeah?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Yeah? 어머니 여자친구가 생겼대잖아요. 랩하게 놔두세요 어머니. 자신감 생겨서. 근데 이게 꿈을 꾼다고 무조건 밀어줄 수는 없는 게 아,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객관적으로 저 정도면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하면은 그러면 밀어주실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니 기회는 줘볼 수 있잖아요. 아니 아들이 잘한다 그러는데도 반대예요? 아직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되게 뭐 외적인 얘기지만 건강하시네. 래퍼들의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계세요? 그건 잘 모릅니다. 그걸 듣고 나시면 아마 지금 아들의 꿈을 열렬하게 응원해 주실 거예요.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위 뭐 한 뭐 10% 이내에 드는 래퍼들의 1년 연봉이 대략 상위 5%나 뭐 1% 아니 연봉 한 대략 한 2, 30억은 되는 것 같습니다. 2, 30억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연봉 2, 30억. 우리나라에서? 방금 무슨 네. 말씀 하려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런 프로테지가 몇 프로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모든 직업이 다 그렇죠. 아니지요. 그래도 이거는 더 험난한 거죠. 근데 못 불러. 고민의 주인공도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부모님 속속이면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정말 취미로 해라 그러면 취미로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봤을 때. 그럼 더 열심히. 그럼 더 열심히. 똑같네 두 팀이. 아니 이게 진짜 팀이 똑같아. 형이 똑같으면 그대로 닮았어. 팀이 오늘 아들 그 랩 궁금하죠? 네. 진짜 궁금해. 너무 허무할까 봐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어느 정도 듣는 귀는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누가 오셨나요? 래퍼. 아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들인데 두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한해. 마이너스 한 해!
두고 봐 아니 두고 보기 전에 주위 둘러봐 너 여기 어울리는 멜로디는 없어 나를 제외하고 점점 속으로 포개져 숨쉬어 넣어둘 시간이야 마이크폰을 잡아 짧은 어 아들 아들 표정 봐봐 입 다물여 오 어머머머머 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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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얼마나 오늘 어떤 걸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주실 거예요? 라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얼마만큼 좀 잘 쓰고 있는가랑 rhyme. 이제 리듬을 잘 타야지 되니까 리듬을 rhythm. 혹시 놓치진 않나 뭐 이런 걸 좀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저는 뭔가 이제 오재가재 씨만 가진 뭐랄까 매력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름이 저 이름이 제일 이름이 완전 매력 있죠. 이름 어때요? 완전 매력 있어요. 오재가재 오재가재 요즘 스타일이에요. 요즘 스타일. 오 그렇네. 우리가 몰랐네. 오재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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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버님한테 한 말씀 하고 본격적으로 랩 한번 해. 어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 제가 하는 거 보고 생각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재가재 밤난 녹임없이 녹초 흘러내리다시피 이불을 덮어 침대에 누워 창문 틈새로운 달빛만이 날 밝혀주네 또 제각되는 시계 반 소리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전부 고요해 페이스북 소식에 눈을 못 떼다 잘 사는 친구 놈들 괜히 배가 아파와 행복한 척이라면 날 괜히 또 위로하다 다시금 찾아올 저 아침이 또 미웠어 스르르 든 잠 또 부르르 깬 잠 기분 좋은 꿈을 밤에만 꾸는 게 아쉬워 아침 또한 만들게 나라는 지갑 안에 수만 개의 코인 그 중에 하나 넣고 이제 신발끈을 조여 죽어도 전부 또 오재가재는 못 오투더 재가재 준비해 쌓은 담은 이제 집이 돼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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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야 근데 되게 이 자신감에 매력된다 엄청 떨렸을 텐데 지갑 마치 프로인냐 글쎄 마치 프로인냐 이 자신감에 엄마 저는 랩을 잘 못 들지만 어머 너무 멋있네 자, 솔직히 지금 이제 20살 제대로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자, 마이너스. 네, 저는 생각보다 네.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길래? 전 되게 못할 줄 알았거든요. 진짜? 아, 부모님도 걱정하실 정도니까 생각보다 가사도 좋았던 것 같고. 가사도 좋았대. 네, 그 잘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연습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하네. 일단 저는 보통 이 나이 또래 하는 얘기들이 본인이 돈도 없으면서 돈 자랑을 한다거나 혹은 뭐 뭐랄까 자기하고 관계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자기가 느끼는 그냥 감정들을 솔직하게 딱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기 이야기를? 그거는 되게 래퍼로서 강점이기도 하고 와우 아니 좋은 점만 얘기했잖아 네. 부모님도 있으니까 아, 네. 아 이런 건 부족하다 이런 거 가사에서 이렇게 리듬을 밟아가는 라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신경을 조금만 쓰면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어머님 아버님 뭐 집에서 들을 때랑 조금 다르죠? 어떠셨어요? 별 차이 없는데요. 별 차이 없는데요. 아,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 벌써 다르잖아요. 저희가 보기에 부모로 와서는 아직까지 멀었었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요?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문을 딱 닫고 계시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고요? 예. 지금 이게 좋은 평가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제 노래 자체가 무슨 저기를 뜻을 몰라요. 근데 여기 지금 되게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랩해도 아마 아유 몰라요 이럴 거요. 저 하나도 준비한 거 있어요 혹시? 아 저는 아니 한수로 많은 거고. 그래 아무거나 없는데 그럼 아까 오재가재 씨 비트 틀어주실 수 있어요? 아, 오재가재 비트를 틀어달래요. 예. 아무거나 해볼게요. 비트 혹시 틀어주실 수 있어요? 야.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 야. 내가 가르쳐줄게 리듬 타는 법 드럼 치기 다 사이로 그루브 이어가는 법 물론 내 랩 따라하면 너여에 지나지 여기 이 노래 주인 알지 디기리의 너글리즈와 함께하는 쇼타임 너의 팔이 아파 옴잠 흔들어 목마 어차피 못 느끼는 저게 콩밥 같은 래퍼들 하는 척 하지 마라 공감 yeah? Oh, w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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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되자는 여전히 똑같은 아니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부른 거라 이거랑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는 걸 못 느끼는 기준이 예. 없는 거야. 주인공한테 해주고 싶은 말. 지금 일단 부모님이 편견을 깨시기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오재가 아저씨가 어쨌든 뭐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는 뭐 노래 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착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되 그렇지. 음악을 하는 모습을 조금 조금씩 이제 부모님한테 보여주시면은 마음을 열지 않을까. 네, 마음을 열 수 있죠. 저희 부모님도 똑같았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지금 뭐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더 재밌어 했으면 좋겠어요. 더 네. 즐겼으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네네. 아, 근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바라는 아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냥 대학 나와서 월요일 출근해서 금요일 퇴근해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처자식 넣고. 이래 사실 그냥 이래 평범하게 쭉 걷는 길을 좋죠. 실례지만 아버님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아 제가 택시를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택시. 아, 네. 주간보다는 야간의 수입이 조금 낮습니다. 그랬다 보면 밤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 식구들하고 지금 나온 것도 소통이 없어서 나온지도 몰라요. 제 친구 우리 아들하고 소통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나는 나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위해서 그래 내비라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죠? 평범하게 살고 오늘 여기까지 사연을 신청한 거 보면은 예. 굉장히 비장한 각오를 하고 그럼. 온 거거든요. 자 부모님 말씀 이해하죠? 이해는 되는데 더 이상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수익에 관해서 아까부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힙합 음악이 옛날에는 비주류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또 주류 음악이 돼서 그런지. 시장이 되게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래퍼들도 충분히 자기 공연에서 벌 수 있는 구조가 지금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수입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제 앞에 장래를 생각하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지금 힙합 자체를 하는 거는 너무 싫다 이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고 대학교 들어가도 동아리에 뭐 그런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미 활동할 수 그 정도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럼요. 부모님 그럼.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들은 아들대로 아 굉장히 좀 안타깝고 답답해하고 한번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을 랩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마이크 잘 들리게 해. 네. 이게 랩이지만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보세요. 편지. 내가 아빠였어도 아마 그랬을 거야. 이해가요 100번 1000번 멋진 부모 마음. 근데 나 화장실에서 똥도 안 먹고요. 정신도 제정신 나 계속해서 할래요. 내 머리와 내 몸은 안 친해서 이러는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I'm sorry for the mama. 근데 그만두지 못해 이런 내가 정말 미워. 근데 해내야만 했어. So anxiety 나도 마찬가지 잠깐 소리의 순간 들었었던 긴장감. 괜찮아 엄마 아빠 나 이거 할 때 미소가 미친 듯 새어나가 될 거라고 래퍼가. 감사합니다.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 야, 말로 말씀해라. 야,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서. 응. 잘 못 알아들었죠. 대충은 알겠는데 말로요, 진지하게.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할 때 제일 좋고 저를 많이 변하게 해줬고 엄마 아빠 마음도 이해되는데 근데 저는 하고 싶고 이거 할 때 제일 저다워지는 것 같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입장에서 뭐. 아 저는 아버지가 이 믿어주는 건 그렇죠 그치? 믿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믿어주는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네 저도 일단 고민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좀 이렇게 잘 원만하게 네. 얘기해서 학업을 하면서 충분히 그 남은 시간에 친구들이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원만하게 해결을 그렇죠.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고민의 주인공 입장에서 예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됐습니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 꿈이 뭐예요? 그러면은 거의 다 꿈이 없어요. 아직 뭔지 맞아. 모르겠대요.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잘못되고 맞아. 있는 거죠. 꿈 없는 젊은이가 예. 많아요. 이 어린 나이에 확고한 어떤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럼. 아주 잘난 아들을 둔 겁니다. 이것만큼은 믿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예, 재호야. 내가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엄마 아빠하고 상의도 좀 하고
다시 그건 생각을 해보고 학업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예.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100점 넘어가세요. 자, 100점. 자, 이렇게 해서 모래 못하는 남자가 이번 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